누가 한번 봐주시죠. 앞에 증인들.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 문제가 됐던 미르재단 또 K스포츠 재단이 결국은 크게는 문화와 체육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재단 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보면은 문학의 분야는 장은택 증인, 스포츠 분야는 고영태 증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레이그라운드라든지 더 블루케이라든지 그런 사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문화 융성과 체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에서 본인들의 사익을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측근들의 전횡을, 농단을 막아야 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고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데 대해서 진행된 데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은택 증인. 네. 14년 4월 네. 고영태 증인의 소개로 최순실을 만나고 14년도 8월에 문화융성위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 봐주시죠. 문체부 장관 전 김종덕, 전 청와대 교문순석 김상률, 전 콘텐츠진흥원장 송성각, 미래재단의 사무총장 이승환, 김성현 모두 본인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최순실을 통해서 장관, 교문수석, 콘텐츠 원장 등등의 공직에 추천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전 질의에서 플레이그라운드는 본인과 상관없는 회사고 최순실 회사라고 진술했죠? 네, 맞습니다. 거기 대표 거기에 대표 있는 대표로 있는 김홍탁이는 누굽니까? 정인의 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냥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입니다. 그러면 같은 업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고영태 정인과 최순실의 관계는 어떤 사이였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영태 증인 대답해 보시죠.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차은택과 최순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주고 그냥 일하는 관계로 저는 알고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차은택 씨를. 과거에 우리 고영태 증인 펜싱 선수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름이 고민우도 있습니까? 가명으로? 고민우는 쓰지 않습니다. 지난번 포스코 네. 관련해가지고 네. 거기에 스포츠팀 창단하면서 제출한 본인이 제시한 명함이 고민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닙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어떻게 뭘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실 네네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왜 포스코 체육단이 펜싱팀을 창설하기로 했는지 또 왜 그랜드 코리아 레즈가 하필이면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수많은 스포츠 분야 중에서 펜싱팀일까를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고영태 정인이 펜싱 국가대표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고영태 정인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모 종편에서 방영했던 그 의상실 영상 네. 그 CCTV로 몰래 촬영한 거다 했는데 맞습니까? 네,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밑에
뭐 CCTV 작동 중이라. 언제부터 그 CCTV를 거기에 설치했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한 14년 가을 정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 아니면 그걸 설치한 이유는 뭡니까? 설치한 이유는 그 의상실 자체가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사람, 네, 최순실과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 네, 그것을 이용해서, 네, 본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보호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미리 촬영한 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처음에는 그 일하시는 분이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그 장소가 공개가 됨으로써 그거를 그런 걸 하지 됐습니다. 말라고 하죠. 혹시 그 설치하는 과정에, 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라, 이렇게 촬영을 해라, 어떤 조언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뭐 종편에 넘겨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넘겨준 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관계는 뭐 지금 좋습니다. 그때도 소개를 받았고, 관계는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한 자. 아까 다음에 질의를 할 때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만희 의원.